태국의 김태희. 코이트리 차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미인으로 꼽히는 대표 트랜스젠더입니다. 86년 생으로 현재 33살이다.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배우, 모델 겸 사업가로 모든 동남아 트랜스젠더의 꿈이자 우상이다. 어린 시절 스리차다는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남자인 척 행동을 해야만 했다. 트리차다는 자신의 남성 생식기에 역겨운 느낌이 들었으며 19살에 결국 성전환 수술로 지금의 포이 트리차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곳은 태국 푸켓이며 어릴 때부터 여성적인 성향을 발견하고 부모님은 아들의 잘못된 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축구 같은 운동을 시켜 남자아이들과 어울리게 했다. 장난감도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어 남자처럼 키우려 했지만 포이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향이 짙어져 결국 가족들은 포이의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인전과 동시에 고3 시절 성전환 수술을 하였고 그해 미스티파니에 참가를 해 우승을 하게 된다. 태국 대표로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우승하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주목과 유명세를 떨치게 된다. 이후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10년 넘게 연예인으로 활동 중이다. 지금은 패션포이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까지 하며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의 김태희 코이트라차다는 아무리 봐도 신의 실수가 맞는 듯하다.